사랑하고 존경하는 64만 평택 시민 여러분, 김명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정장선 시장님과 임종철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250피 임시회를 개회하는 이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후반기 원구성을 내던지지 못하여 시민 여러분께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합의와 대화를 통해 후반기 원구성이 원만히 마무리되어 평택시의가 성숙해지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의장으로서 끝까지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정장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역대급 폭염 속에서도 각종 비상근무와 을지 연습까지 수행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시민이 안전하고 시민이 만족하는 평택시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임시회에서는 제9대 후반기 원구성을 추진하게 됩니다. 64만 평택 시민이, 평택시의가 조속히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협치와 협력을 통해 지혜를 모아 평택시의 발전과 평택시민의 복지를 위해 힘써주시기를, 민생을 살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6일 임시회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 18명 의원 모두는 시민들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 공직자이자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오늘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하여 평택시의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그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막바지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관련 부서에서는 다가올 태풍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0피 임시 개의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